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복이다. 시편 1편 말씀이고요. 우리 찬양대가 시편 1편 말씀을 근거로 특송을 했고요. 이 엘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 시편을 근거로 한 이 음악을 연주를 했고, 저도 이제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돼 있을까요? 150편. 이 시편의 주제는 뭘까요? 복입니다. 복.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성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설교 준비를 성지에서 하는 것,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교인들이 가능하면 많이 갈 수 있는 시기를 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별로 좋은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건기였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늘 보았던 땅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이드하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꼭 우기에 와봐야 합니다. 올해 제가 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나무들, 풀들, 꽃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1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보고 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 아부닷 공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네겝 사막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한참을 광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물이었어요. 오아시스였어요. 아, 이 황량한 곳에서 저렇게 나무와 꽃이 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이 시편 기자는, 지혜자는 그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최후 승리를 믿지 못한다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의 길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는 훨씬 깊고 높고 넓어,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겪은 일이 뭐였어요? 가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아,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이 악한 땅이고 가나안 땅이 선한 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땅이었고, 애굽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간 땅입니다. 그 땅이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든 애굽 땅에서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처지가 어떠하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답니다. 어디를 지나갈 때요? 터널을 지나갈 때 첫 번째 규칙, 창문을 닫아야 한다.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 창문 닫아야죠. 두 번째, 라이트를 켜야 한다. 오케이? 네, 창문 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라이트 켜고. 세 번째, 추월을 하거나 갓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도입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창을 다 닫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비춰야 된다. 세 번째,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굉장히 저는 이게 공감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터널을 지나가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터널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창문을 닫고 라이트를 켜고 집중하고 우리들이 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니 우리들이 앞으로 1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죠. 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비는 복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 어떤 것이 복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슴속에 넣고 가면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 세 가지 하지 마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 이것을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counse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악인의 꾀가 뭐냐면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다, 이걸 또 NIV 성경으로 해요. 제가 지금 미국에 두 주 갔다 왔더니 막 영어가 좀 되는 거예요. Stand in the way of sinners라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런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 묵상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것, 그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요. 이미 그때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죄인들에 섰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책임감,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우리들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다면 그거 서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그것을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서 기자는 시편은 우리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것을 악인들의 충고를 따라가는 지혜 없는 자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번에 제가 시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문인이자 법학자인 오경웅 씨가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는 없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고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동양의 사고에서 의인과 악인을 군자와 소인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군자는 하늘을 담고자 하나 소인은 제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리를 쫓는다. 진리의 길을 외면하는 무도한 자들은 늘 무리를 짓고 저들끼리 쑥덕이며 자신들의 의를 생산해낸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악을 꾀하는 소인배일 뿐이다. 군자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군자가 저어하는 바는 남의 평가가 아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동양적인 사고에서 군자와 소인으로 이야기하고, 소인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꾀를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군자는 뭐예요? 하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군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설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제가 또 책을 하나 읽다가요, 홍관수라고 하는 분, 의사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제목을 붙였을까요?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이 책에서 자기 꾀에 넘어간 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의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의사인지 아닌지 내가 말을 안 해도 지가 맞춰야 돼.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맞춰보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진하는, 여러분들 사실 의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문진입니다. 제대로 대답을 해줘야 이게 병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느냐? 당뇨병 환자 같은 사람인데요. 평소에 먹을 거 다 먹고 병원에 가기 하루 전날 음식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해서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은 혈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서 한 세 달치에 자료가 축적돼서 피해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우리요? 그냥 평소에 5일 동안 매일 맘대로 살다가 토요일부터 주님 저 주일날 갑니다 이러는 멍청한 교인들이 있다. 세 번째 유형, 자기가 자기 진단을 내리고 자기가 처방까지 가서 의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병인데 이건 이런 처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우기다 오는 바보 같은 환자가 있다. 또 네 번째 환자, 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오다가 보호자에게 끌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형, 건강한데도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들.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지 아니한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로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오만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전체를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이것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흔히 우리들이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대꾸법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아주 시적으로 요건 요런데 요건 요렇다 이렇게 대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대꾸법으로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아주 시적인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2절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요 NIV 성경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에 두 주를 갔다 왔더니 영어가 눈에 확 돌아와요. But t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기쁨은 주의 법 안에 있을 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영어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 와 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의 기쁨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 안에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몇 달 동안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왔거든요. 요즘 성경을 읽고 보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구나. 이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제가 83학번인데 제 나이 또래 이렇게 위아래로는 대학에 별로 노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거의 당구 치는 거, 그 다음에 뭐 미팅하고 이러는 거 말고는 그 당시에 노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대개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당구를 처음 배우면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이 천정이 뭐로 보여요? 당구대로 보여서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삼각형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목사님은 당구를 처음 배우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섰는데 교인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이렇게 막 보였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즐거운 걸 묵상하는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굉장히 노름 많이 했거든요. 고스톱 많이 치고. 그래서 맨날 고스톱, 여러분들 고돌이 아시죠? 청단, 홍단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몇 점? 이게 더블로 이렇게 막 그 생각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연애를 시작하면 우리의 취미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즐겁지 않다, 그 복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88년 제가 첫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 시간을 딱 마치면 이제 군목으로 가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군목을 준비해야 되는 때였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목으로 가서 근무하려면 군인 가족들이 어떤지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한국에는 주식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요, 주식을 하고 국민주를 사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군목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군대 가서 목회하려면 주식을 알아야 된다. 제가 1988년 전도사 시절에 주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제가 영월에 있을 때. 그때는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시세가 뉴스 맨 마지막에 뉴스 끝나고 나면 주식 시세를 발표했습니다. 88년 주식을 샀던 그 시절 저는 12시 뉴스 끝나고 그 주식 시세를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매일 그 주식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에게 소명이 특별히 있었던 때도 아니었는데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을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을 사는 게 죄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데 주식을 즐거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을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즐거움을 묵상합니다. 즐거운 것이 밤낮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니 혹시 우리들이 말씀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들지 않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는 중세에 유명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평생을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주방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니까.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따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그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복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당연한 일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당연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왜 복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당연한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당연하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지 않다면 그 나무는 절대로 제철을 따라 과일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 그 어려움을 비껴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시편까지는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복이냐?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들매시기를 지나가고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과 햇빛의 뜨거움과 차가움이 우리들의 인생에 올 때 네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가까운 서남목재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한번 했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시험감독을 하다가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 하나가 답을 하나 못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얘가 하도 괴로워하니까 답을 보여줘요. 얘가 안 봅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괴로워하니까 자꾸 보라 그래요. 안 보려고 하는데 계속 보라 그래요. 결국 이 아이가 하다 하다 못해서 그 답을 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다 답안지를 내고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이 아이가 그 답안지를 선생님에게 가지고 나오면서 선생님에게 울먹이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껴안고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되구나. 오늘 우리들이 완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완전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시편 1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는 누구를 위해 맺는 것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무는 나무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따먹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것이 복인 증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열매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을 떠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진짜 교인들을 많이 만나고요, 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하는데 진짜 감사한 게 저 보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복되다고 생각한 건 두 집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만나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복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저의 복된 거예요. 아,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립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입니다. 올해 갔던 뉴저지 지역이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고 있는 2세들, 신앙의 2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세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1세들은 헌신을 하지 않고 헌금만 잘한다는 거예요. 1세들보다 지금 2세들은 전문 직종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요, 규모와 단위가 틀리고요, 헌신을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번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들의 시간으로 번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너희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에 너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내가 책임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신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신학자죠. 기도란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연말까지 이 시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계속 듣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응하라고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뭐 제 말을 막 잘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말씀에 반응하라고 시켰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조크 하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 쉬운 얘기가 있습니다. 부목사에게 시키면 그냥 들어간대요. 제가 뭐 인격을 모독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리스판스 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이 말씀에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나요한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하도록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기쁘대요. 네. 목회하시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쓰는 동안도 마음이 많이 먹먹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또 저에게 복인 줄로 믿고 시간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로 손톱이 거뭇거뭇한 어머니 손에 제가 자라면서 줄곧 보았던 어머니의 대학 졸업반지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7살 때도 또 초등학생 때도 엄마 손에 껴진 반지 만지작 만지작 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아버지 생신 때 뵙고는 넌지시 물어봤는데 노숙인 사역 끝내시고 새로운 교회 장소로 이사할 때 아버지가 다 헌금하자 그래서 했답니다. 그건 다시 돌아오는 반지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기도원에 가서도 예물시계 드릴 정도인 분인 것을 제가 알았는데도 엄마 손에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내심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세상 사람 같았으면 진즉 내려놓았을 목회 아직도 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보지 않아도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다. 밤낮으로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제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되고 드리는 것이 복되고 나누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참된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두 분의 인생을 담아서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